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7 보궐선거 여당 참패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내로남불 아집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중앙일보는 재보선 야당 압승 민심이 돌아섰다. 동아일보는 집권 세력 5만급 위선 준엄하게 심판한 4.7 재보선. 함경신문은 민심 앞에 겸허하고 정책 기조 확 바꿔야. 매경재신문은 야당에 힘 실어준 민심, 정권 실정과 위선 심판했다. 문화일보는 국민은 문 정권의 무능 오만 위선 준엄하게 심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심판론 분출한 4.7 재보선 여권 뼈 깎는 쇄신을. 경향신문은 민심은 정권을 애석게 심판했다. 뭐 민심. 정권 심판,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수구 보수 대 진보 개혁 참칭한 보수의 양진영 간의 시계추 권력 이동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지금 권력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자가 못해서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해서 나타난 반사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적폐 청산을 부르짖었던 소위 촛불 정부가 또 다른 적폐를 낳고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서울시장 이번 선거의 경우에 기권이 42%, 총 유권자 중에서 오세훈의 득표가 33%, 박영선의 득표가 2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선거입니다. 오세훈의 57% 압승이지만 실제 서울시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만 찍은 거죠. 3분의 2는 찍지 않았거나 반대했거나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자를 뽑는 선거가 아닌 패자를 뽑는 선거처럼 보입니다.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승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야당 중도청년층 지지 이유이지면 바로 몰라갈 것이다. 잘 봤네요. 문화일보는 야당 알량한 기득권 다 버리고 획기적 외연 확장 나서야 한다. 이렇게 벌써 승리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한 승리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패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집권당에 대한 분노, 집권당이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개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개혁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지만 구조를 그대로 뒀기 때문에 개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역시 그럼 개혁할 구조가 있는가? 그런 의사가 있는가? 그런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말로만 정권 심판인 것이죠. 따라서 미래 야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금부터 내년 대선 그의 과정들이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국제 조세 체계의 혁명적 변화 불을 글로벌 최저 법인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디지털세와 함께 조세 회피처를 통한 합법적 탈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종횡세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인데요. 자본주의 역사 중에 하나가 탈세가 진화하는 것입니다. 조세 회피처가 바로 그런 면세 지역에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면세 지역에 본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두는 거죠. 위장 회사를 두는 것인데 예전에는 뭐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냥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서류상의 회사만 두는 면세 지역에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세금을 매기는 이제 그런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면 조세 정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희망을 하는 것인데요. 뭐 그동안 자본주의 역사에서 탈세의 역사에서 보면 아마 이런 제도가 나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기술,
기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이 탈세 전에 이런 탈세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 소비에 대한 수탈의 결과물인 것이죠. 이걸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핵심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은 체제의 변화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새 시장 맞은 서울, 부산 세계 1류 도시로 도약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뉴욕, 런던, 도쿄처럼 글로벌 메가시티로 바꿔야 한다는 글을 말이죠. 자, 이 메가시티의 검은 그림자를 외면하는 발상입니다. 부와 권력이 집중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또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야말로 아주 개인주의, 물욕적 탐욕주의가 정말 가장 극심한 그런 경쟁 사회에 효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인권과 존엄이 짓밟히는 사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메가시티 도시를 꿈꾸는 그런 이야기들, 결국은 토건 국가, 토건 사업, 토건 도시, 비인간적 도시, 이 부분은 완전히 배제한 겉으로만 화려한 도시, 요즘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단체 관련하여 매일경신문은 경제단체들과 소통하겠다는 청와대 쇼가 아니라 성과 보여달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입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세계 1위 산재 사망률조차 용인해달라 자원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산재로 죽든 말든 이거 기업주의 책임이 아닌 걸 해달라 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 구조를 용인하나 강화시켜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정부에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사기 관련 사업경신문은 옵티머스 배상 책임 판매사에만 떠넘기고 뒤로 빠진 금감원을 비판하고 있는데 금융사기는 감독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지 않은 금융감독원에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중앙일보는 원칙 없는 방역으로 코로나 못 잡고 불편은 커져. 한겨레신문은 600명도 확진, 거리두기 상향, 실기해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은 4차 유행 현실화의 백신 불안까지 비창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은 국내 생산 백신 수출 제한, 막장 방역은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SK는 위탁 생산 업체로서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 위탁 생산한 것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사용할 경우에 이 계획 위반이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건 눈에 보이는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법 적용. 이 굉장히 모순점이 많죠. 코로나를 빌미로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집시법을 위반해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방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거리에서의 집회 시위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인 이상 안 된다든가 밤 9시 10시 기준이라든가 이 획일적인 방역 기준은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밀집 지역에서의 그런 이 방역 지침이 사실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개방역을 자랑해 왔죠. 그러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백신 문제도 역시 그런 개방역에 도취해서 백신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든가 또 최근에 이 백신에 대한 백신의 접종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뭐 국제적으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또 드러남으로써 백신 접종의 확대 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관련 동아일보는 IMF 경제 전망이 들뜬 정부, 줄이는 실직, 폐업 안 보이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집단이 다 그렇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고 또뭐 집단적 심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 지표 중에 성장은 부각시키고 싶겠죠. IMF가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 예상하니까 거기에 들떠서 이제 경기 회복된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경기 회복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경기 회복과 성장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배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또 성장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대기업에 있는가? 다국적 기업에 있는가? 중소기업에 있는가? 라는 점이고 또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강도, 임금, 고용,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또 중소형세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이렇게 돼, 이런 과정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그 결과,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성장의 의미하고자 하는 성장을 통한 분배, 분배를 통한 소비, 소비를 통한 인간의 행복 추구, 효용 추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권의 불리한 피의 사실 유출만 문제 삼는 박범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검찰 개혁이 사법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진 것도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발 권력투쟁이었을 뿐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자와 권력 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피의자가 대우가 달라지는 이것 자체가 결국 국민들이 현 정권 검찰 개혁을 내세운 현 정권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심판한 결정적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출발부터 이런 공수처 초기 안척에 집중하라. 안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역량 자체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판검사라든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고위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무슨 교통 신호 위반한 것처럼 딱 집어내서 핀셋 무슨 범죄를 수사해가지고 딱 결론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것입니다. 사법, 행정, 또 입법부, 청와대 비서실, 각종 정부, 주요 감시 감독기관, 공공기관, 근데 거대하게 거미줄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강도 살인을 한것 같은 절도하는 것 같은 딱한 사람이 딱 떼어내 한 사람만 딱 떼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하면 범죄를 추궁하든지 범죄를 수사든지 해서 기소하고 단죄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게 구조적인 문제고 굉장히 지능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다면 금융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특수전담반 이런 것들이 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는 그것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수사할 그런 조직도 아니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 인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